내가 동네하고 생활을 20살 때 시작했다. 그 나이 때 동네하고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나 치면은 지금 나처럼 사는 놈 나 혼자뿐이야. 뚱땡이 제끼고 이쁜 놈 보내버리고 안경제비 같이 얍삽한 놈들 다 죽였다. 담배 하나 찔러봐. 담배 안 피잖아요. 추팝스스는 부러졌냐 이 새끼야? 안녕하십니까, 마카오 갈매기입니다. 와, 여기가 지금 도립야구장인데, 와, 몇 년 만에 오는 거지? 7, 8년 만에 온 것 같아. 7, 8년 만에 싹 다 바뀌었어 지금.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딱 한 군데 남았어 지금. 보시면 여기 여기가 홈플레이트가 있던 자리고, 여기가 우타자 그 선 긋는데, 그 다음에 여기가 좌타자 선 긋는 데가 있죠? 제가 거의 3, 4년 동안 여기에서 맨날 매주마다 이거 했어요. 와, 진짜 추억 돋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었어요? 아무래도 초창기 가장 슈퍼스타였던 말뚝박기가 있죠. 걔가 워낙 타격도 있고, PDB의 우탄이었어요. 둘 다 잘해가지고. 참고로 그 친구가 저를 여기로 초대를 했습니다. 네.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. 네. 고맙다, 말뚝박기. 네. 아,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. 추억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, PDB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새로운 시작! 안경잡이라든지, 또 뚱뚱하신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,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? 너클볼 아니에요, 너클볼. 근데 제가 이 너클볼로 컨텐츠 하고 싶었는데, 윗분들이 싫어하셨어요.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쳐내고, 너크루라고 해가지고, 전국에 있는 너클볼 강자들 찾으러 가겠습니다. 너크루! 아, 이름 잘 지었어. 와우, 예스! 그리고 제가 PDB를 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소통할 거예요. 지금은 제가 나오는 계속 언제 가 될지 몰라. 한밤중에 갈 수도 있고 새벽에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잘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아,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과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기운 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카오 갈매기